감사합니다. 고정 하고 싶잖아요. 말려줘. 제발 괴롭히지 마. 무슨 상황이에요? 멕시코에서 콜롬비아로 이동 중입니다. 왜 식사를 여기서 하세요 지금? 저희 짐이 많아서 수속을 하는데 쉽지 않네요. 와. 이거는 잘 먹겠습니다. 타야 되겠네. 아니야 아직 다 탔어 우리 빼고. 아 그래? 진짜? 야 이거 야, 그만 찍어요. 빨리 먹어요. 방송을 시작해. 네? 왜 이랬어? 밖에서는 안 되는데. 버스킹이라도 보게끔 해주는 건 답이잖아.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. 수익이 나지 않는 모든 행동은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. 근데 수익이 나고 바로 킬까요? 네, 지금 켜서 이제 네네. 착수하는 상황을 좀 네. 공지 그리고 올려주라. 내 스타일도. 스라이커를 안 해도 라인 처음에 한 곡 정도를 연주를 하는 사람들 올 때까지 들 수 있게끔 해주세요. 시작할게요. 버스킹이죠. 이것도 버스킹이라고 해야 되나? 호텔 버스킹. 호텔 버스킹. 어린죠. 우리가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순수함. 저 멀리 들려오는 종소리. 널 생각하면 설레고. Childlike. 이었습니다. 도배가 되는데 초록색으로 아까부터 그래서 앵콜을 원하는 가볼까요? 자, 내 머리 한번 내 머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 장면이에요. 그래요? 왜 핑크를 우리한테 아이 미안해요. 일단 가장 미안한 분들은 콜롬비아 팬분들이고 아시아에서 온 팬분들
패널 여러분들도 약속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미리 저희가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 시간, 정 시간 공연, 딜레이 없는 공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